집행유예로 나오게 된 거, 그거는 네 덕분이다. 네가 증거 자료들을 다 없애줘서. 그 왜 다 없어졌다고 생각하시죠? 아직 복사본 내 손에 있는데. 아, 나와 강기탄 싸움 붙이고 도도그룹을 손에 넣을 생각이면 빨리 접으세요. 난 너한테 손을 내밀려던 참이었다. 아니, 손은 제가 내밉니다. 내밀면 그쪽은 당연히 잡아야 하는 거고요. 거절하면? 아, 그동안 페이퍼 컴퍼니에서 빼돌린 돈이 상당하더군요. 아, 내가 가진 자료들을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돈 거의 압수당할 겁니다. 아, 이혼당하고 돈도 잃으면 제가 생각할 땐 재기불능이 될 것 같은데. 원하는 게 뭐야? 홍콩에 있는 제트캐피탈 계좌. 저랑 공동 명의로 하세요. 내 돈을 나누어 갖겠다는 거냐? 아니, 돈 욕심은 없습니다. 근데 그 돈 제 동의가 없인 한 푼도 꺼내 쓸 수 없도록 옵션을 걸자는 거죠. 공동 명의를 족쇄로 날 구속하겠다. 저 안 믿으시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그 정도 구속은 있어야 동업이 가능하다는 판단이죠. 나한테도 네 비리 자료들이 있어. 아, 터트리세요. 어차피 한국 올 때 빈손으로 왔는데. 아, 빈손으로 다시 떠나도 저 아쉬울 거 없습니다.